예, 우리 7월 9일 목요일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같이 찬양하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측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노래를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찬송입니까? 사실 우리가 참 세상을 우리가 참 살아가는 것,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이 참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고 이리저리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발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이곳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참 이제 멀지 않아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며 또 그때의 살아있던 성도들이 이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참 우리 주님과 함께 참 어린 양 잔치에 나아가 참 엎드려 경배하는 날이 멀지 않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려운 때 더욱더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전도와 구제와 또 우리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참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에 시작한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자원봉사자들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강성의 역사가 우리 일어나서 우리 가정들도 부흥하는 귀한 은혜가 이 여름철에 우리 어린이 여름 성형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새가족반이 온라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새가족반들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큰 은혜 받고 또 우리 참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꿈과 소망으로 비전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진행 중인 우리 커피 브레이크도 계속해서 말씀의 열매 또 깊이 그런 가운데 성숙함과 또 나가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열매도 맺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또 우리 육신 연약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원영 성인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백지연 자매님과 그 외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오늘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우리 IT 선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지금 상황 이래서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속히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그 루벤 마을 그 지역을 축복하셔서 지금까지도 보호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호해 주시고 또 귀똥 마을에 이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에드가르 마리아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깨치족과 볶음촉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우리 내외분 우리 스페인에 선교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 함께 하셔서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 그 외 모든 사역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강하게 일어나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축복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코로나 팬데믹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적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하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기에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기에 주님 우리가 빈곤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참 주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시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인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참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함께하셔서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커피 브레이크와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새가족반 회의 하실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 연약한 주의 종들 기여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원영 성교사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사 주의 능력으로 치유의 손길로 안찰하셔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제 수고하는 주의 종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유익상 선교사님, 우리 또 에드가르 선교사님, 아버지 유경미 선교사님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티와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스페인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과테말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에 주여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의 손길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하나님의 대한민국 주께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재앙의 날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날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로 주여 인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하오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이사 아버지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험악한 세상을 승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행 중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참 화면으로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주님 그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저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사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신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 종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행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니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 환난과 시련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성숙하고 또 얼마나 깊은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어려운 때에 참 우리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 때에 참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이요. 하나는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크고 작은 어떤 도전 또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시고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143편은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시편이 다윗이 그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반격을 받아서 그 압살롬이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이제 그 왕자리에서 내려앉게 하죠. 그래서 그 다윗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어느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를 썼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고통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4절, 7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다윗의 어떤 그 슬픈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3절을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진짜 고통스러운 그런 표현입니까?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죠.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 암흑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는 그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상했다는 단어가요. 쇠약해지다, 압도를 당하다, 더욱더 나가서 졸도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그 심령이 상했다는 것이 졸도할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참담하는 이다. 이 말은 문자적인 뜻은 마비를 일으키다. 심장마비를 일어나면 사람이 모든 것이 멈추게 되죠. 그럴 정도로 다윗은 지금 손발이 묶이게 되면서 마음이 상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아무 활동도 할 수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이런 지금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뭐 숨은 쉬지만 꼭 죽어 있는 사람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 혹시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네,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참 간혹 이런 일 우리가 다 당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청했습니다. 자, 1,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2절에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짧은 1절 2절이지만 굉장한 깊은 의미를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원수를 멸해 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과 의의를 붙들고 하나님 의로 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지. 압살롬이 이렇게 반기를 든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잘못도 다 있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실과 의의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다윗은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로마서 말씀같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제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언약 가운데 나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언약 가운데 왕으로 세워주셨고 더욱더 우리가 폭넓게는 언약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 죄를 범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때때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어떠한 그 억울함과 우리의 어떤 고통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범하는 죄인인지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종종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는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쫓겨나면서 아마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좀 혼자 있는 그런 장소 또 시간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그가 왕자리에 있으면서 분주하게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런 시간의 여유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록 쫓김을 당했지만 이제 좀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민족을 행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깊이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감사의 내용을 회상한 것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우리가 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에 그 많은 짐승들과의 싸움에서 보호해 주셨고 골리앗 장군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 사울 왕이 그걸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날개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죠. 왕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세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자란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고 이러한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하게 됐단. 더욱더 나가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 모든 과거의 그 은혜를 그 생각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생각을 하니까 기도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6절에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과거를 이렇게 기억하면요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추억이 아닙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지친 영혼을 소생케 하며 낙심한 영혼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종종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의 추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과거에 주신, 과거의 시간에 주신 그런 모든 은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맞이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또 우리 교회, 또 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회상하면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참 우리가 맞이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다윗이 놀라운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하게 주세요, 그냥 우리는 그런 기도밖에 못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도움을 요청한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결단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냥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뜻을 좀 깊이 연구해 보면 그냥 하나님의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알게 해달라는. 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되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어요? 참 다윗은 지혜롭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이죠. 아침에 나라와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렇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나가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영은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요, 우리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기 공평한으로 번역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평평한 그러한 땅으로 얘기합니다. Level ground, 평평한 그러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은 바로 우리를 이러한 평평한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은 자의로 스스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찾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 개인적인 공격도 받고 시련도 겪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육신으로 약해질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내
자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다윗과 같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면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예측하지도 못한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참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참 무력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참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나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또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